지도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같은 장소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꽤 좁고 깊은 분야가 있다고 하네요. 다른 분야들이 정확한 길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분야는 앞으로 이 길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보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만화가 지망생들은 고독하게 준비하다 데뷔를 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길 위에서 작가로 데뷔해 나갑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제작하는 CKMC 팟캐스트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그 다섯 번째 시간. 지난 시간 하가 강지영 작가 편에서 현재의 웹툰 작가들이 데뷔하는 과정을 짚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웹툰의 폭발이 태동하던 때 여명기의 영웅 유닛 두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맨날 보던 사이에 네. 근황 묻기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요. 5월은 행사가 무척 많잖아요. 휴일도 많고. 그러니까 잘 지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아유, 잘 지낼 줄 알았어요. 네, 근데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밀려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하는 그런 때를 맞아야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근황을 써왔어요? 네. 제가 준비를 안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압력을 줘야지 캐릭터가 명료해지죠. 그냥 써온 거를 못 보게 딴 질문을 해야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취미를 물어봤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게 주말이에요. 네. 슬픈 일이죠. 슬프죠. 토요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네. 팟빵 스튜디오 와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쵸, 저희가 네. 그 청강대 학교에서 녹음을 할 때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일단 놀러 오시는 작가님들께 면도 쓰고. 그럼요. 근데 아무튼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에요. 토요일 날 집에서 녹음하러 나오는 심정이 어때요? 그건 좀 죄책감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네. 저희 아들들에게 평일날에 못 놀아준 거를 주말에 놀아줄게 라고 다 밀어놨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주말에 또 나가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언급은 1mm도 없네요? 남편은 뭐 전우애로서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전투적인 이런 의리로서 네. 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네. 남편 거. 월급도 줘요 막? 제가요? 왜죠? 전투 동료애라며요 동료애. 동료 전투애. 아, 예, 뭐 동료지만 같이 잘 살아야 하니까 살림은 그래요. 또 제가 하고. 그래요. 꼭 우리 사이 좋은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한테도 좀 물어봐줘요. 네. 제가 맨날 진행하니까 질문만 해요. 네.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시나요? 진짜 물어볼 거 없나 봐. 아니 요즘에 네. 그 작가님께서 항상 바쁘신지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됐죠, 저는. 네, 그래서 얼굴이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낮빛이 약간 네, 낮빛이 대추빛으로 네. 관운장빛으로 가고 있죠. 근데 원고, 살은 빠지셨고. 그러니까 원고를 하는 시기랑 안 하는 시기랑 딱 그 만화가들은 좀 구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형으로 나오고 네. 어떤 사람은 낮빛으로 나오고요. 누구는 뱃살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뭘로 나오나 사실 몰랐거든요.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저보고 낮빛이 진짜 안 좋아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재 들어가야죠 저도. 만화가인데. 만화가인데 주된 근황이 팟캐스트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저도 저랑 비슷합니다. 네. 이론가인데 논문 못 쓰고. 그러네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이제. 홍란지 선생님 요즘 무슨 연구하십니까? 저요? 저 요즘에 못하고 있는 그 마감을 못 치고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정말 열심히 마감하겠습니다. 마감을 하는 책이라면 지금 책 쓰고 계세요? 네, 책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뭐에 대한 책이에요? 웹툰 퍼포먼스라고 해서 네.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들이 웹툰을 감상하는 행위 그리고 감상했다가 빠져나오는 이런 행위가 그냥 일상에서의 하나의 축제를 경험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다. 눈물 나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되게 그럴듯하게 막.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에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퍼포먼스에 있을 때는
독자가 웹툰을 바라볼 때 축제에 임할 때 누구나 다 진지하게 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나 오늘 공부해서 뭐 얻을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투복 입고 나가진 않죠. 네. 네. 아, 나 오늘 어떻게 즐겁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놀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축제 이론하고 웹툰에 감상하는 감상 행태랑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쓰는 책입니다. 대중서예요? 대중서는 학술서예요? 네, 학술서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제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접겠습니다. 대중서라 그러면 내가 그럼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대중서요? 네, 대중서라면 무슨 제목이? 아, 이게 대안을 자꾸 요청하면은 의견을 말하지 못하죠. 대안은 사실 없는데 네. 대중서인데 웹툰 퍼포먼스 이러면 이제 서점에서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학술서다. 네. 그러면 집 잡을 수도 있겠죠. 되게 시금털털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대중서에 대한 감은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논문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역시 좀 딱딱하다라는 생각은 항상 들어요. 대중서는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팟캐스트 할 때 보면 홍난지 선생님은 이론가 학술 뭐 학자 이런 캐릭터인데도 네.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를 쓰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논문 쓸 때도 지적받았어요. 나는 이쪽 쪽도 아닌 경계에 있나? 네. 이게 웹툰 퍼포먼스에서 축제 일어나서 리미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경계에 있는, 문지방에 있는. 이미 학자예요, 지금. 이쪽 문도 아니고 저쪽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그런 경계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축제에 임할 때다. 뭐 이런. 재밌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영혼 없이 껍데기로 와 있어요? 네. 궁극의 플러스는 지성인, 지식인 김태권 작가가 있다면 네. 롱터뷰에는 학자, 이론가, 저술가, 홍난지 작가가 있습니다. 네. 네, 쉽지 않네요. 저희들의 근황은 저희 근황이 재밌다고 말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믿을 수 없었는데 오늘의 게스트 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조금 복잡한 기분이 됐습니다. 저희 근황이 제일 재밌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한 저희 근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요 오프닝에서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롱터뷰가 네. 지금까지 인터뷰한 작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현대사에 가까운 그러지 마세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잠깐 낯빛이 안 좋나요? 게스트분들 앉혀놓고 네, 이게 제가 팟캐스트 지금 8년째 해요. 네. 아우 진짜 길게. 그 8년 동안 지나온 팟캐스트 타이틀 개수가 한 7개인가 6개인가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그중에 단 한 방송도 메이저가 된 적은 없어요. 단 한 방송도 이슈화가 된 적도 없어요. 아이고 저런. 하지만 많이 했잖아요. 네. 초대하였던 작가 게스트 웹툰 작가가 대충 생각해보면 수십 명은 넘을 거예요. 100명 그쵸. 될까 싶은데 그러시겠죠. 네. 단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긴장을 했더라고요. 아내가 알아보더라고요. 오. 내일은 웬일로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원고를 써? 이러는 거예요. 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에 저에게 참고가 됐던 등을 보였던 선배들입니다. 오늘 모실 분들 두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홍난지 작가님께서, 홍난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오랜만에 제가 아니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황 말고요, 소개요. 아, 소개. 죄송해요. 보고 읽으니까 정신이 없죠? 괜찮아요. 저는 초보라서 보고해야 돼요. 그 혹시 홍난지 작가님, 홍난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뭐 BGM 필요해요? 제 BGM이요? 캐릭터 원하는 BGM 있어요? 보니 하니 이런 거. 아니 자꾸 권혁주 교수님께서 우리 네. 보고 보니 하니 같다고 하셔서 저희 둘이 보니 하니면 뭐 하니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본인은 진짜 아니지. 뭐 원하는 인트로 있으면 편집 때 넣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네. 네 마저 하시던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두 분이십니다. 이상신 국중록 작가님이시고요. 이상신 작가님은 세종대 96학번 출신이시고 국중록 작가님도 97학번 출신이시죠. 저와 동기. 네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된 연유로 갑자기 2003년 9월에 스포츠투데이의 출연인이라는 네, 걸작을 함께 만드셔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웹툰계의 훈민정음이에요. 진짜 네 맞아 시조할아버지 겸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어떠한 일을 계속 도모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도 하고요. 네. 2012년 9월에 네이버 꽃가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조금 더 많이 호흡하게 되셨죠. 그쵸. 그리고 2016년 3월에 문제작 네이버에서 첫 보의별을 지금 활발하게 연재 중에 계시는
두 분의 작가님 이상신 국중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홍라지 선생님하고는 되게 친밀하신가 봐요. 예,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영어는 어디 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제 국중록 작가님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신입니다. 예. 네. 홍란지 작가님이랑은 되게 친했습니다. 아, 진짜. 두 분 다 지금 약간 고치만 하세요, 고치. 저 그리고 작가 고치. 아니에요. 홍란지 선생님은 네. 되게 친합니다. 네, 이상신 국중록 작가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게 한 달 반 정도 전이었죠? 네, 그렇죠.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먼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제가 데뷔한 게 2009년도 스투닷컴. 네. 근데 제가 데뷔하기 6년 전에 같은 매체로 데뷔를 하셨던 네. 그 작품이 바로 추리닝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웹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조석의 마음의 소리라는 이름이 가지는 네. 상징적 의미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것의 연원으로 가면 그쵸. 웹툰판 전체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전 추리닝이라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추리닝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면 약간 실례일 수 있는 게 그때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 중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선배가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눌 내용들이 좀 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걱정을 하셨죠.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하지? 평소에 말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아니 평소에 말을 저희 집에서 하는데요. 집에서 밖에서는 잘 안 해요. 집에서는 누구랑 하세요? 저희 집사람이랑. 맞아. 아 기운 자시군요. 네네. 두 분 다요? 예,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어 진짜? 아 둘이나. 네. 두 분이 지금 같은 건물에 사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같은 단지에 사신대요.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두 분 만나신 지가?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4년인가 된 것 같은데 15년인가 14년 15년 같은 단지에서 사신 게요? 아니 같은 단지는 아니고 같은 단지에 이상하잖아요. 같은 단지에 살아도 솔직히 뭐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 네. 예. 친하진 않으시다고요? 예. 친하진 않아요. 저게 진짜 친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같은 단지에 산다는 게 오늘 처음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적인 리가요. 관계라 가지고. 아 정말요? 지금 네, 정말요. 아, 이 두 분이 네.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역사를 쭉 시간 순으로 갈 거잖아요. 네. 두 분이 만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간단한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그 사실은 추리닝 때부터 봤던 독자들의 숫자보다는 끝가족 이후로 보게 된 어린 독자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두 분이 어떤 궤적을 걸어오셨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 연재 중이신 첩보의 별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제발요. 아무나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제가 할까요? 그 지금 연재하고 있는 첩보의 별은 이제 기본 틀은 첩보물인데요. 네. 아 그렇군요. 사회가 나오는 첩보물인데. 네. 첩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그 만화입니다. 정말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첩보별이 무슨 만화인지 저희도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하긴 제가 갑자기 홍란지 선생님한테 네. 홍란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게 좀 궁하긴 하죠. 그렇죠. 한참 생각해야죠. 자, 첩보별은요 첩보물이고요 개그물입니다. 네.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허언증에 빠진 주인공. 그래. 네. 저희가 저희 만화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갖고요. 네네. 어색하네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해본 사람만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사실 오늘 네. 저희 공민우 PD님이 네. 이 두 분의 완전 무슨 완전 정말 사생팬 사생팬 하트 뿅뿅이거든요. 말할 때마다 눈이 하트인데 이 팟빵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는 공민우 PD가 저 밖에 나가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너무 슬픈 표정을 네. 하고. 너무 슬퍼하고 있어. 자꾸 이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뭔가 음질 관리보다는 팬심이 아닐까. 두 분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자신들의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가지고요. 두 분 작가님에 대해서 이분도 이런 분이다. 네. 좀 더 감잡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홍란진 선생님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추리닝 이런 거.
추리닝에 대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진짜 길게 어렵죠. 연재하기도 했고요. 예, 네, 저는 진짜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네. 저는 아직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꼽아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뭔데요? 그 일본 만화 빛과 그립 생슈얼이 아시죠? 네, 네. 생슈얼이 패러디 있어요. 진짜 내가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생슈얼이라는 일본 만화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 청년이 네. 어렸을 때 사선을 넘어와갖고 동전을 던져갖고 앞면 나오는 사람이 일본의 정치계로 가갖고 최고 자리에 오르고 네네. 뒷면 나오는 사람은 일본의 그 어둠의 세계에 가서 네. 최고가 돼서 일본을 바꾸자. 우리가 둘 다 빛과 그림자 양쪽으로 일본을 바꾸자. 성공을 해요. 이야. 추리닝에 나오는 그 두 청년도 똑같은 다짐을 합니다. 우리 미래에 한국을 바꾸자. 네. 바로 다음 컷은 둘 다 노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 진짜 그 웹툰에서 반전이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그리는 개그. 맞아요. 패러디라는 네. 형식을 가지고 그리는 개그. 그 웹툰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개그가 원형이 바로 추리닝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그뿐이 아니죠. 홍란지 선생님이 박사가 되신 계기가 이 두 분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럼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97학번이라서 국중록 작가님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나랑 같은 학번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작가가 있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는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삐댔어요. 오빠인데도 막 말 시키고 막 놀리고 장난하고 네. 별명 부르고 막 이렇게 좀 버릇없게도 굴었는데 그런 후배들이 있죠. 예, 잘 받아주는 그런 오빠였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막연하게 나는 이론가로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그래도 나 조금 뭔가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중록이 오빠한테 오빠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오빠는 작가로서 필요한 게 뭔 것 같아? 연구를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연락해서 뜬금없이 물어본 말인데 되게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뭐라고 할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정말요? 네.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작품에 대한 재미가 네.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나 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마감하시던 중에 하시던 그 푸념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혹시?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 하나 때문에. 네, 근데 왠지 저도 그 전에 이거를 이렇게 왜 재밌는지 알게 하는 논문이 과연 필요할까? 이게 과연 창작자들한테 필요할까라는 확신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력교법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거야. 그러면서 막 거기서 시작된 좀, 게 힘을 내서 좀 할 수 있었어요. 웹툰에서의 희극성 연구라는 네. 시대의 명저. 감사해요, 오빠. 박사 논문. 그런데 아무런 기억을 못하고 있다. 본인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오빠 그럼 내가 지금 오빠랑 친밀한 느끼고 있었던 막 이런 것도 다 이상해지잖아요. 저한테는 진짜 친한 척했거든요. 저한테 얘기할 때보다 친했어요. 상신 오빠, 중록 오빠 뭐 전화하면 돼. 막 이랬거든요. 상신 선배, 중록 오빠. 온도가 달라요 또. 두 분이 보시기에 그럼 같이 돌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두 분도 세종대학교 만화과이셨잖아요. 네. 예. 그 당시 얘기도 많이 여쭤볼 텐데 그 당시 보시던 학생 홍란지는 뭐였습니까? 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똘똘한 저기 친구고. 네네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리고 저기 약간 까칠한 면도 좀 있었고. 까칠했다고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국준호 작가님이 마이크로부터 자꾸 도망가세요.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도망가세요. 가까이 대고 해. 공용 마이크에 대한 거부감. 대고 있어요. 학생 때 홍란지는 까칠했나요? 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만만한 네.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탱탱볼. 얌채공. 얌채공이죠, 얌채공. 깐깐한 스타일이었어요. 선배들한테 깐깐하게 굴었어요? 예, 같이 놀자고 하면 뭐 저기 안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옛날 캐릭터가 나오네요. 요즘이라고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하네요. 이상신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상신 선배, 예, 중독 오빠 이렇게 다르게 호칭을 했어요. 저는 1년 선배인데요. 네네. 그때 제가
96학번이었었는데 저는 1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배가 없었어요. 세종대 만화과 1기세요? 예, 네, 1기인데 선배가 없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 학번만 있으니까 네네. 이제 다음 학번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후배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그건 되게 멋진 후배들이 오겠구나 해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뒤에 들어오니까 홍난지예요? 국중록 홍난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더 참자 이번 학번은 걸르는 학번 그렇게 생각하고 걸러가지고 들어온 다음 학번에 누구 있나요? 다음 학번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98학번도 걸렀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걸렀던 것 같아요. 걸러다가 끝난 것 같은데 헛된 기대를 하셨군요. 그 지금 학번 얘기 나오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은 약간 놀라실 수 있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 17학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9697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웹툰 혹은 만화 가 지망생들이 거치는 과정은 좀 닮은 꼴인 것 같아요. 약간 데자뷰가 반복되듯이.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 계신 두 분의 원점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세종대학교에서 만나는 시점 이전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중로 작가님부터 만화를 언제부터 보셨던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만화를... 저기 아 이쪽이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거예요? 죄송합니다. 구준 작가님의 만화를 맨 처음에 본 거는 그 저희 어머니가 만화로 한글을 떼셨대요. 오. 근데 제가 책을 잘 안 보니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만화책을 보기 시작하면 책을 많이 볼 것 같아서 만화방에 데려가셨어요. 제 드문 일입니다 그때. 근데 만화방에 갔는데 그때 은하철도 99가 있더라고요. 아직 보죠. 네, 거기 이제 제가 처음 기억하는 만화. 그냥 그 은하철도 99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만화 영화를. 네. 메텔입니까 철입니까? 메텔이. 당연한 얘기 물어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물어봤네요. 입 모양은 메텔이었어요. 하고 몇까지 나왔는데 몇까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만화방에 어머님 손을 잡고 가서 봤던 게 첫 기억이에요. 네. 근데 그때 만화책을 즐겨봤다고 다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만화를 즐기는 소년이었을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가요? 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이었어요. 오, 만화를 보시기 전이요? 네. 근데 어떻게요? 아, 만화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리는 만화 있잖아요. 제가 그걸 그리는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못 그렸죠. 혹시 달력 뒷면에? 벽에다. 벽에다. 네, 벽에다 그리고. 혼나고 그 혼나서 기억이 나요. 어머님 성인이시네요. 시작점은 만화방. 하지만 그린 건 그 전부터다. 네. 이 다음 얘기를 참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이상신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기억에 남고 있는 기억에 남아 있는 만화와의 최초의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예전부터 만화는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딱 어떤 만화였는지 꼬바라면은 확실히 저기하고 만화를 뭔가 보긴 봤었는데 네네. 뭔가를 딱 보고 나서 아 이런 걸 이런 건 진짜 한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그런 걸 이렇게 아 지금은 아, 지금 잘라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은 이 화법이 되게 저는 반가워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딱 느꼈던 게 지금 이건 대단히 대단한 거다. 저 북두의권 만화가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 해적판으로 들어왔을 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해적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원체 만화가 잔인하니까 그 당시에 막 터지고 찢어진 거잖아요.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잔인한 만화가 저기 한다는 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상신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처음 볼 때부터 약간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나 보네요. 그쵸. 뭐 내용도 재밌었지만 일단 그림에 안했었으니까 그런 그림이 예 이전에는 다른 만화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림이었었거든요. 그쵸. 굉장히 좀 중학교 때 봤던 해적판 일본 만화에서 처음으로 만화를 그리겠다는 마음까지 그냥 한 방에 달려가신 케이스가 이상신 작가님이시고 구준호 작가님은 그때가 몇 살 때쯤이에요?
저기 학교 가기 전에요. 미취학 아동일 당시. 네. 그때 만화방을 진짜 네. 와. 한글 깨우치라고. 그 깨우치셨어요 한글? 그거랑 상관없이 깨우쳤죠. 묘한 자랑이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 있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만화로 일본어 배운 분들 만나면 되게 당황스럽다고. 남자분들은 네. 다 여고생 말투 쓰고 여자분들은 다 남고생 말투 쓴다고 야쿠자 말투 쓴다고 만화로 한글을 깨우치면 빠르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전에 깨우치셨군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화를 즐기던 시절에는 사실 누구나 만화가를 꿈꾸는 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거의 다 만화 독자로서 더 오래 살다가 만화가를 생각해보곤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뭐 이상신 작가님은 바로 만화를 그려보고 싶어졌다고 하셨는데 만화가라는 직업이 그때부터 마음속에 딱 있던 거예요? 아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예. 이상신 작가님. 예 이상신입니다. 예. 저 근데 저 그때쯤 북두의권을 본 때가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로 기억하는데 마침 그게 되게 이르진 않네요 생각보다 또. 예. 그 전에도 그림을 그리긴 했었어요. 근데 네네. 태권브이 뭐 마징가 그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그리고 했었죠. 계속 그림은 그렸어. 낙서 책에다 낙서는 하고 그랬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가가 돼야겠다고 된 게 그 만화를 볼 때 또 아다리가 맞았 아다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게 딱 이게 맞았던 게 타이밍이 맞았던 게 아다리죠. 아다리. 같은 예. 같은 반 친구 중에 네네. 만화가가 일찍이 이제 만화가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꿈을 좀 일찍 잡고서 네. 그 친구가 좀 여러 가지 그 당시 테크닉을 많이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만화를 컴퓨터로 그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종이에다가 그리는데 그릴 때는 무슨 펜을 써야 되고 저기 그다음에 그 G펜, 스푼펜 네. 그런가? G펜, 스푼펜 그다음에 펜, 스크린톤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처럼 네. 붙여가지고 효과를 내고 그런 거를 그 친구는 그때부터 벌써 알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하면서 배웠었거든요. 타블렛 나왔던 게 언제죠? 너무나 오래 전인데 처음 타블렛 썼던 게 2006년인가 그래요. 제가 7년인가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저희 학교에 타블렛이 그렇죠, 있었어서 있었죠. 그때 네. 처음 접했어요. 그전엔 다 종이에 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그 프로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에 의해서 만화 프로테크닉이요? 아, 다섯스레. 다섯스레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 팟캐스트에서 무슨 성선 줄 알겠어요. 매번 나와요. 매번. 성경. 네, 바이블 만화 프로테크닉 같이 제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만화 프로테크닉 마지막 끝에 장 기억나세요? 만화가 선생님들 아, 전화번호가 쫙 들어갔어요. 아, 맞아. 개인정보가 지금 같지 않아요? 무슨 만화가 선생님들 집번호가 다 써있어.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네.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는 덕후의 시절을 중학교 때부터 보내셨군요. 덕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계속 부정부터 하시네요? 아, 덕후란 말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아 정말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덕후라는 아, 부정, 말을 부정해드리기가 너무 덕후는 덕후란 말을 싫어하는 만화에 것이 만화에 많이 나와요. 만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어 이거 이상신 선배다. 네. 만화에 항상 나와요. 이종범 작가님이 네. 만화 작가신데 저는 덕후 만화를 한다고 해서 덕 아 그만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는 진덕입니다. 저는 덕후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조기 교육도 밟았죠. 이게 약간 세대가 다른 거예요. 덕후에 대한 온도가 다르군요. 네, 저희 때는 약간 덕후라고 하면 뭔가 안 좋게 봐요. 예, 안 좋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싸질머 다니고 뭔가 네. 이렇게 인상 딱 찌푸리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내 세계에 침범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 이종모 선생님 세대에는 저희 뭐 같은 세대입니다. 활발한 요즘의 덕후란 이미지가 약간 그 전문성을 아주 많이 뛰고 있는 소비라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뭐 좋은 의미에서의 덕후라고 생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꾸 나쁜 의미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자꾸 설명할수록 괜히 점점 미국으로 빠지고 있네요. 저를 보는 눈길은 좋은 눈길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국준호 작가님은 훨씬 더 먼저 더 어린 나이에 만화를 접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만화 소년인으로 크신 거예요? 그 뒤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만화를 하는 사람들 보면 칭찬받으면 네.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아 이게 정말 좋다고 느낀 게 저희 어렸을 때 오락실 많이 갔잖아요. 네. 많이 갔죠.
네, 타잔 게임이 있었어요. 어, 나 아는 것 같은데. 타잔 게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딱 점프하고 그런 건데. 네. 그 이제 그렸어요. 응? 그러니까 그려서 볼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2차 창작. 네. 그럼 이제 돈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 아, 되게 찌질하다. 그 돈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서 게임 대신에 네, 네. 대리만족하셨어요. 네. 그, 저, 네. 2차 창작의 정수네요. 네. 장난감이 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너무 슬프잖아요. 갑자기. 그리면 내 거가 되니까. 너무 슬프다 갑자기. 갖고 싶은 걸 그리기 시작하시네요. 네. 장난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만화가들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걸 많이 그리세요. 어렸을 때 저도 그림 보니까 무슨 게스 청바지 꼭 게스를 그려놨어요. 청바지 제 그림 보니까 내가 그때 청바지 갖고 싶었나 봐요. 닉스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상신 작가님 되게 찌질하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더 찌질했어요. 아니 게스 같은 건 괜찮아요. 타잔 게임이 게스 갖고 싶은 걸 네, 그리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네. 주로 그때 뭐 주로 그때 뭘 그리셨나요? 뭐 여성 캐릭터 많이 그리신 거? 그 로봇 많이 그리고 네. 그리고 멋진 남자, 군인 뭐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네. 것도 네. 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네. 여학생들도 타잔이요? 아니. 네, 그건 이제 만화가 예쁜 네. 여성 그리니까. 네. 그건 이제 만화가 아니고 이제 일러스트죠. 그쵸? 한 장짜리 그림. 네. 네. 그렇죠. 만화를 본격적으로 막 그리기 시작했던 거는. 본격적이라기보다 이제 그리기 시작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거 저 항상 궁금했어요. 작가님들 이렇게 만나뵐 때마다 여쭤보는데 네. 처음으로 컷을 나눠본 적이 언제냐 이거 제가 많이 여쭤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저 중학교 때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그건 진짜 별거 아니었고 이렇게 일러스트 위주로 막 며칠 동안 그리는 게 보통 중학교 때 만화 키드들이잖아요. 처음으로 원고 컷을 나눠본 제가 언제인가요 두 분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던 거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상진 작가님은요? 저는 아까도 그렇지만 모든 게 이제 중3 때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빅뱅이에요? 그냥 모든 게 시작됐나요? 시작된 것 같아요. 북두의 건에 그 당시 이제 북두의 건도 있었고 제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풍미했죠. 맞아요. 예. 거기 나온 게임들의 이제 캐릭터로 이제 만화를 그렸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저랑 똑같네요. 예. 저도 스트리트 파이터 2로 그렸거든요. 류켄 가일. 그게 되게 유행이 오래 갔으니까.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주켄은 뭐셨나요? 주켄은 아 저는 그 자금이 사정이 안 좋아서 구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딱히 주켄 할 만한 건 없어요. 두 사람도 왜 이렇게 슬퍼요. 아까 국수는 타자 찌질하다 타자 찌질하다면서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난 초등학생이었는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진짜? 그냥 좀 구경을 해야겠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캐가 류였잖아요. 류 그죠? 아무튼 예. 그래서 멋있었어요. 류캐. 저도 구경하는 그 꼬마가 구경하진 않아요. 꼬마까지는 아니었지. 중3이니까. 형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이제 만화를 그렸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나름대로 이제 오리지널 내용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예요? 예. 되게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만화를. 그래서 보니까 자기 오리지널 내용인데 네. 초등학교 때 그린 게 한 책으로 열 몇 권 분량 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친구가 이제 만화 잠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은 작업 안 하세요? 지금은 작업을 안 해요.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초등학교 때 그린 만화인데 내용이 기본 틀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잖아요. 그 미래 범죄자들을 미리 예견해서 잡는 형사 우와. 이야기 그런 내용을 초등학교 때 그렸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런 거 보면 그 엄청난 재능이나 그 네. 천재성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 다 그리셔가지고 지금 정작 지금 작가로 계속 나가는 건 또 이상신 작가님이잖아요. 근데 원래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친구 따라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맞아. 캐스팅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꽤 있거든요. 개그맨 시험 보러 갈 때도 같이 끌려간 친구가 붙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워낙 네. 많아서. 그때 저한테 중학교 때 가르쳐줬던 친구도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 방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친구는 그때 아, 뭐, 하다가 이제 만화가는 이제 안 하고 다른 일을 아, 뭐 만화가 안 됐다고 뭐 인생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화가 되면 또 오히려 좀 인생의 실패인가요?
예전에는 그런 시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아. 사실 저보다도 약간 더 반세대 정도 앞으로 가면서 만화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였다고 기억합니다. 네.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원고를 그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전공을 만화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홍란진 선생님은 그때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네. 어떻게 전공할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네. 너 만화 좋아하는데 가봐. 네. 아 진짜 홍란진 선생님 어머님 초대해야 되는데. 근데 두 분도 혹시 그렇게 부모님께서 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혼났어요. 아 혼났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전 공부 잘하라고 제 이름이 국중록인데 네. 중록 무거운 기록이거든요. 판사대라고. 그래서 공부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책도 보라고 많이 만화책을 보여주신 건데 제가 만화책만 본 거죠. 네. 어머님이 오판하셨군요. 네. 너무 거기 빠져들어갖고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중록이란 이름은 판사를 위한 이름이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판사대라고. 한글을 떼라고 만화방에 데려갔다. 어머님 사업자등이네요. 뭐 만화방에 손잡고 가놓고서는 갑자기 네, 만화가 된다 그럴 때 화낼 순 없잖아요. 네. 만화책 볼 때 많이 혼났어요. 언제 처음으로 그 말씀을 선언하셨는데요? 어머님께? 나 만화가가 되겠어. 아 그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전공 선택은 그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세종대 만화과를. 그러니까 거길 가면 제가 만화를 좋아하니까 네. 만화가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뭐 출판사에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장난감 만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가 그럴 줄 알고 이제 학교를 갔었죠. 아, 그러니까 만화라는 세계의 어느 지점에서건 네. 일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세종대 만화과였는데 네. 만화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입학했을 때요. 네. 중록 오빠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입학해서 OT를 가는데 아,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해서 네. 저 막 제가 막 말 시키고 이러면 내가 정말 어렵게 붙었거든?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제가 거의 꼴찌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이 얘기를 네. 계속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내내 내가 만세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만세요? 내가 만세도. 여기에 정말 어렵게 붙었거든? 이 얘기를 아, 어떤 신입생인지 제가 아마 꼴찌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 그때는 만화가가 될 생각이 별로 딱히 없었다. 예, 만화가 네. 그냥 전공을, 구경하는 거. 전공을 택하는데 만화가가 될 꿈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군요. 지금과는 또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근데 그때 마, 예. 우리는 어쨌든 실기시험을 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미술학원을 다니셨을 텐데. 예. 디자이너가 이제 되는 줄 알았죠. 아 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학교를 선택해서 입시 원서를 낼 때는 네. 세종대 낼 때도 거의 몰랐었는데 만화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 정말요? 그,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만화과가 있다는 게. 아 그러면 어쩌다가 원서까지 내시게 된 거예요? 모르셨는데? 만화과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나중에 든 거죠. 거의 막판에. 막판에.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종합적으로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아무 생각이 없죠. 딱히 계획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만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얘기는 한참 뒤에 하겠는데요. 일단 이상진 작가님도 궁금해요. 1년 전, 그로부터 1년 전 OT 때 만세를 부르는 국중로 작가님이 입학하기 1년 전에 이상진 작가님은 멋진 후배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재수를 했었는데 네네.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친구들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졸업하면서 그 친구랑 헤어지고 고등학교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그 친구들도 이제 만화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만화가라고 할 만한 대학교는 저 공주전문대 네, 네. 그 맞아요. 당시는 이제 전문대 임청사 공주전문대. 네. 임청사 네. 선생님의 네. 공주전문대 네. 거의 최초고 최초. 유일했죠. 네. 거의 최초이자 유일한 네. 적이었었는데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 그러면 나도 이 친구들 따라서 그 공주대 만화과를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그리고 그 공주대 만화과 출신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거의 첫 번째 전공이니까 예. 잔뜩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눌려 있고 모여 있던 만화 키드들이 그렇죠. 다 폭발적으로 나왔던 초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딱히 뭐 공부를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아 얘는 뭐 그냥 이거라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셨나 봐요. 되게 슬픈 얘기, 되게 슬픈 얘기 막 하시네. 딱히 반대다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때만 해도 만화가라는 게 인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그 저희 이제 한참 전에가 이제 네. 선생님 선배님들 때가 이제 뭐 만화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네요. 맞아요. 97학번이면요. 네. 점프 챔프가 네. 그렇죠. 양분할 네. 때고 네. 네. 영지가 막 나올 때고 네. 백만 클럽이 여러 나왔을 그렇죠. 때인데 네. 두 분이 입학하신 직후에 청보법이 터졌군요. 네, 그렇죠. 9899니까. 네. 청소년법, 네. 청소년 보호법. 맞죠. 네. 청소년 보호법과 강검사 네. 에피소드가 네. 네. 두 분 신일생 때 터졌네요. 97년도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름방학 네. 때.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네. 그게 터졌을 때도 여론 자체는 그렇게 만화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청보법 자체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쵸?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다 전공을 선택할 때까지는 좀 약간 네. 만화 키드가 만화 보다가 적당히 들어간 스무스한 궤적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쵸. 두 사람이 대학교에서 만났을 때부터 사실은 웹툰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란희 선생님도 그때 그러면 네. 국준호 작가님과 함께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종대 네. 분위기 어땠어요? 저희 때 세종대 분위기는요. 제가 저번에 팟캐스트 때도 한번 언급은 했지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있어서 커리큘럼 정돈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당시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배울까라는 좀 뭔가 좀 예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세요. 네. 지금 20년 전 얘기 이도 교수님과 15년 전 얘기입니다. 이현세 교수님께서 계셔서 매우 든든했지만 약간 그게 다였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엔 너무나 초기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죠. 이제 안정기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초기였어서 그런지 그리고 저희가 그때 실기를 대생을 봤어요. 석고대생. 그러니까 뭐 홍대 떨어질까 봐 세종대 다군에서 세종대를 넣는 뭐 서울대 보고 떨어질까 봐 다군에서 세종대 여기 근데 미대를 넣기에는 좀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 학과 넣는 이러한 선배님들이나 예, 저희 동기들이 많았어서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 이거에 대한 좋아함과 이런 거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동문들이 꽤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화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딱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네, 매우 그 그렇죠. 그쵸? 예. 매우 데뷔한 사람도 예. 없고 흐릿흐릿했던.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던. 일단 과가 그 당시에 거의 신생과니까 그리고 그 신입생 때도 기억을 하는데. 네. 난지 선생님 말대로 내가 만화를 그려야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은 과 정원 학년 40명 중에 네. 5명도 안 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5~6명. 예, 나머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들어오게 된. 그 어차피 시험 자체가 일반 다른 회화과나 다른 그거랑 치기랑 똑같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세계 대학 이제 지망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만 합격돼서 온 사람들 있고, 뭐 그렇게 점수 맞춰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네. 있었고 해가지고. 만화를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만화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석고대생만 네. 하다가 오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잘 보지 않았던 네. 만화에 아예 관심이 없는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좀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 저는 약간 맥이 많이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제 나이 때 웹툰 작가들이 데뷔를 할 때 세종대 만화과 출신의 웹툰 작가들은 하일권 정필원을 바라보고 입학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최규석과 변기현을 바라보고 네. 입학을 한 적이 있었고요. 훨씬 나중으로 가면 청강대학생들이 대최전 우승작들을 보고 입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앞에 세종대에 들어간 만화가들은 이상하신 극중록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럼요. 저희를 보고 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전혀 아니에요. 세종대를 보고 들어간 거. 아니 근데 정말 되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그 의미를 갖고 계신데 본인들께서 자꾸만 아니라고 하세요. 아 좀만 자랑해 줬으면 좋겠다. 네, 진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쓰담쓰담 한번 해주시고 자랑 한번 해주세요. 별로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 입학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만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데 두 분은 그 안에 속했던 건가요? 만화를 그리고 싶었던 건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예요? 만화가 돼야겠다 했던 게?
그러니까 만화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때 이제 철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먹고 살지를 생각을 하다가 군대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하잖아요, 거의. 근데 저는 이제 출판사에 취직하거나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요? 왜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출판사에 그, 네, 취업을 네, 하는 것이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게 만화 그리는 거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 정말. 취업은 엄두가 안 나니까 만화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 실패를 하고 나면 코코빠라 이러는데 그랬는데 이상식 국중록이에요. 어, 그래서요? 그때 운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너무 싫어해요. 아, 네. 국중록 작가님 마이크 자꾸 도망가요. 근데 저는 네. 그 1학년 때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기초 수업을 막 받다 보니까요. 중록이 오빠랑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림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중록이 오빠가 뭐 황민호 선생님 문화생에 들어가 있다, 뭐 어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어 그리고 나서 2003년에 데뷔하셨을 때 그림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만화를 그리는 거를 제가 아, 못 기억이 안 나서 네. 아니 이 오빠가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갑자기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국중로 작가님이 학생 때 그림이요? 네. 그러니까 학생 때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기초에 대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만화를 막 그리는 이런 수업은 같이 그러니까 오빠 그림이 기억이 안 났어요. 오빠 만화가. 어,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이따가 여쭤보게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파트너십에서는 이야기를 맡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아니에요. 아 반대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신 작가님이 이야기를 맡고 계시고요. 저 항상 헷갈려요 이거. 두 분이 항상 국중록 이상신 이 두 개로 나오니까. 이상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해서 저 이상록이라는 이름 나왔는데 방금 너무 얘기하는데 빵 터졌잖아요. 한 선생님 동공이 엄청 떨리고 있었어. 반대로요 그러면. 아니 그게 왜냐면 국중록 하면 왠지 스토리 작가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약간 무협수일 것 같고. 야솔록 선생님. 아 거기서 녹자가 있구나. 외국인 같고 국중록 하면. 네 국중록. 그 이름이 되게 네. 강렬해요. 구준호 작가님은 군대를 거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만화가가 좀 마음에 들어오셨던 케이스면 네. 이상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초에 처음부터 전공할 때부터 예. 직업인으로서 생각을 했나요? 저는 처음부터 만화가가 계속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학생들 자체가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만화가랑 거리가 먼 학생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밖으로 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도 거의 안 나가고 그렇죠. 기다렸던 그, 후배들이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되게 컸어요. 되게 컸던 거 그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왜 그러세요? 아,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선배가 없다.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배가 마음에 안 들었던 안 서로 서로 이거 우리 친해요. 되게 열심히 다녔던 네. 것 같은데 실업분들 그때부터 15년 뒤에 이렇게 셋이 모여있을 거란 상상을 못하셨겠죠. 20년이죠 20년. 20년.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97들도 대부분 졸업을 해가지고 잘됐다 이러고 다닐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일권 작가 같은 경우에 네. 그 이 두 작가님의 후배잖아요. 후배죠. 그 하일권 작가가 이제 학생 때 데뷔를 하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학교에서 어떤 영웅 히어로 스타 느낌으로 있었다면 두 분의 추리닝은 정확히 어느 시점인가요? 저희도 졸업하기 전 아닌가요? 네, 4학년 때 그렇죠. 9월에 시작을 했었죠. 어떻게 됐던 건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두 분의 정식 작가 데뷔작이었던 추리닝 얘기로 넘어갈 텐데 그러려면 먼저 두 분이 만나서 협업을 얘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그게 지금 서로 기억이 달라요. 예, 기억이 다른데 이게 꿀잼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인가 그 양현순 작가님이 강의를 1년 네. 오셨었는데 야 세종대학교에 당시에 양현순 덴마의 양현순 작가님 대박이다. 예, 네. 강의하러 왔구나. 그분 영향이 되게 컸거든요. 양현순 작가가 제 만화를 막 보여주고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좀 극화였었거든요. 네. 손 맞아요. 펜 선도 좀 많이 넣고 네. 해가지고 북두신권의 아들인데요. 그렇죠. 아니요, 북두신권 백가본드 네, 그림 와, 되게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막 여성도 막 손 많이 넣고 네. 그런데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었었는데 그걸 그렇게 막 그리고 해가지고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럼 보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막 얘기를 하는데 너는 개그만화 그리면 잘할 것 같다고. 개그만화는 그 당시 아무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극화 그려갔는데 개그만화 그려오라. 그러니까 개그만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돌 기획사에 입사에 들어갔는데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너는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상처잖아 상처. 다른 뭐 락해라 뭐 그런 트로트해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개그만화를 뭐 무시하거나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당하죠. 완전히 다른. 다른 예.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네. 아 또 개그만화가 또 재밌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작을 하려니까 이제 저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것만 그렸었는데 극화만 네. 그렸었는데 웃기길 못 그렸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양윤순 작가님이 또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이제 국준옥 작가가 학교 내 그 동아리 만화 동아리 같은 자체 네. 동아리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회지 같은 걸 냈었는데 그거를 봤었나 봐요 그 형이 그래가지고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준옥이라고 양윤순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괜찮더라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 만화를 그 회지를 그때까지 안 보다가 국중록이라는 존재 자체도 거의 제 머릿속에는 없으니까. 야 후배 진짜 아끼셨네요. 구치라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셔서 쳐다도 보지 않으시네. 뭐 어떤 존재들이 후배로 들어오길 바랬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올고든 솔직히 국중록이 사람 이름인가 참외록 같기도 하고 저기 임진록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화를 봤는데. 잘 그린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만화가. 네네. 그래가지고 내용이나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만화가 되게 좀 웃겨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국준옥 작가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옆에서 국준옥 작가님 표정이 언짢아요. 자 국준옥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다가 네. 상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 된 거예요. 아, 네. 국준옥 작가가 보기에는 네. 이상신 선배는 네. 상신이 형은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하다가 믿게 된 거다 그거를. 그때 사실과 다르다. 네, 이상신 작가님은 저기 졸업작품만이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4학년이고 그때 저는 아마 3학년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황민아 선생님 한테 1년 동안 배우고 왔었어요. 그게 아직 학생 때였군요. 예, 예. 예. 문화생을 하다가 왔는데 여러분 황민아 선생님은 이제 한국 순정만화계 대모시자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신문에 1일 연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게 양현순 작 이게 이제 저기 같은 점이 있는데 양현순 작가님이 아재끼가를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아재끼가 네. 누들루드보다 바로 다음이죠. 네, 다음이죠. 다음이죠. 그렇죠. 네. 아재끼가. 그래서 극화 만화는 연재를 못 하겠고 아재끼가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짧은 네. 호흡의 개그 터치 예, 예, 예. 그런 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1일 연재를 하려고 하니까 신문 연재를 하려고 하니까 혼자 하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감을 못 할까 봐 혼자 죽을 순 없고 네. 그렇죠 근데, 1일 연재는 무섭죠 아 근데 이상희 작가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네. 왜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생기시진 않았는데 생긴 아니, 삶이. 삶이요? 예. 되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말을 깊게는 못 하겠는데. 네? 그래서 아 그럼 같이 만화를 좀 해보자. 그, 너무 재밌으니까. 네. 아. 왜냐면 살아온 이야기만 해도 연재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 하는 거랑 본인이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사실 그때 그게 연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원고를 해서 스포츠 투데이라는 데 보냈었죠. 그게 출연인이었던 거예요. 네네. 사실 출연인 때부터 그 전설을 알던 사람들은 거의 15년 가까운 두 사람의 역사 때문에 뭐 도원결의 같은 걸 맞아요. 상상했을 텐데 네. 지금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진짜 뭐 그냥 한 명은 양형순 작가님이 전 양형순 작가님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수업을 받질 않아갖고 직접적인 연기를 없었고 만화를 좋아하긴 했었죠. 딱히 서로가 작품을 보고서 결정했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얘기를 국정 작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이랑 뒤는 되게 자세한데 네. 결정적인 부분 저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게 됐는 잘 모른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 부분이 묘하게 생략이 됐어요. 블러 예. 그냥 블러가 먹었어요. 예. 근데 저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게 원래 옛날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극명하게 나오죠. 아 근데 구진록 작가님은 잘 기억을 뭐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네. 막 그렇게 저 정말 논문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됐어요 했더니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밥 먹을 때도 얘기했는데 홍난지 선생님은 엄청 가깝 엄청 그 친하게 네. 반갑게 얘기를 하는데 구진록 작가님은 중간 중간 언뜻언뜻 얘가 누구였더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 진짜 저 기억하시죠? 알죠. 저 구진록분 홍난지예요. 그게 그 양윤순 작가님도 그런데 네네. 그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그 만난 자리에서 형 전에 극화만 그리다가 개그만 하나 그린 게 그 얘기를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양윤순 작가님도 기억을 잘 못하세요. 예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나중에 지나면 항상 내가 그랬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렸던 것도 잘 기억을 못하시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2000몇 년입니까? 4년. 2003년 스포츠투데이. 네. 야 스투닷컴 제가 데뷔했던 스투닷컴이 그 당시에 스포츠투데이였지요. 네, 신문이었죠. 그 당시. 네, 그때 제가 신문이었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출연이 처음 제가 봤을 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군대에 들어갈 때쯤이 2003년 6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 끝나고 나와서 2003년 말 그때 처음으로 봤던 게 트레이닝이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근데 두 사람 처음 만나서 이 작품을 하기로 하자 같이 하자 했을 때 처음부터 나왔던 포맷입니까 그게? 트레이닝이라는 뭐, 포맷이? 예, 네, 그냥 그게 그대로 온 거가 신문지에 나가서 네. 되게 이상했었어요 기분이. 근데 한 명은 극화를 그리던 사람인데 웃긴 얘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에 두 사람이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어요. 같이 그리고 네네. 스토리도 같이 짜고 이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하나씩을 하든가 일주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일주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자연스럽게 자꾸 싸우고 하니까 스토리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연출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안 싸우려고 하다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비슷한 게 이제 새 작품을 들어가면은 네. 첫 시작은 글그림이 명확하게 없어요. 국중록 작가가 포맷을 던지고 이야기를 저기 할 때도 있고 제가 그림에 대한 저기를 할 때도 있고 이제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해요. 연락을 안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빨리 하죠. 그리고 빨리 분리하려고 연락을 안 하려고. 그러면 혹시 작품마다 글과 그림의 주된 역할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주로 일단 근데 요즘 지금 하는 거는 첩보해별. 첩보해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상희 작가님 그림이 주된 그림이에요. 진짜요? 네, 네. 그걸 잘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콘티를. 그 그림을. 제 그림을 그 색깔이 안 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콘티가 좀 재밌어서. 야, 2인조로 클래프가 되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첩보해별에 인기가 없나요? 전혀 그래서 느끼지 않는데. 아재개그죠, 아재개그.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좀, 뭐랄까. 굉장히 저도 왜 자꾸 하위권에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공윤희 PD가 지금 되게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아니 하위권에 있는 거 지금 납득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고개 가로저으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손살을 치시고 계세요. 아니라고. 그때 트레이닝을 연재했던 게 한 6년인가 7년을 계속하셨죠. 맞나요? 그렇죠. 잠깐만요. 얼마나 했었죠 그때? 실질적으로 이제 스투에서 하다가 이제 딴 데로 매체로 옮겼었는데 네네. 그런 것까지 치면 실질적으로 끝난 거는 꽃가족 하기 그는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12년까지 그 연재가 9년을 연재했네요. 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오래 하긴 했죠 그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추리닝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거를
웹툰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네. 저기 신문 만화라고 신문 만화의 개념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직후에 네. 곽백수 형님의 트라우마나 네. 아니면 그 와탄카 같은 비슷한 포맷의 비슷한 어떤 톤과 정서를 갖고 있는 개그 만화들이 근데 그 전에 있었어요.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도 전이에요? 네. 그 같은 해 3월 저희는 9월에 했었고 아~ 백수 형이 6개월 더 빨랐죠. 백수 형이 6개월 먼저 했군요. 네. 그게 다 백수 형 화낼 뻔했네. 죄송합니다 형님. 백수 형 그런 거 되게 민감해요. 백수 형 미안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뒤에서 피나요. 제가 군인이었잖아요. 백수 형. 박병수 작가님하고도 잘 알고 지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 이거 되게 성실하게 죄송하다고 표현하시네요. 아, 저요? 이렇게 그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 이렇게 하면 또 곽백수 작가님이 되게 이상한 사람 되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백수 형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요즘 하도 무서운 세상이니까.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요. 와탄카 트라우마 아재끼가 추리닝 이렇게 하나의 톤으로 묶을 수 있는 그 당시 시절의 만화들이 있었는데 추리닝이 사실 제일 길게 하지 않았나요? 또 트라우마가 더 길게나 또? 아니 트라우마가 좀 더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짧았고요. 네. 저희가 횟수로는 길었고 지금 그 당시 이제 했던 만화 중에 이제 최장수 만화가 비타민 작가님 멜랑콜리인데 네. 멜랑콜리가 또 있었죠.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다컴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기억납니다. 지금 편수나 그런 걸로 볼 때 국내 최고 아니에요? 한국 웹툰 역사상 지금 최장수 그렇죠. 연재 만화예요. 기호 작가님. 예. 와, 그거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9년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합 이렇게 합쳐서 합쳐서래. 죄송해요. 합치지 마세요. 두 분도 언짢아요 지금. 예.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하시는 건데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 저는 그 트레이닝 처음 봤을 때 너무 반갑잖아요. 이렇게 국중요 이상신 딱 이렇게 딱 써 있고 막 이야기가 전개된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고 너무 기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제가 아는 얼굴인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 얼굴들이에요? 네, 실제 저희 친구들 막 97학번 아니요 뭐 후배. 그 얼굴 길고 입술 두꺼운 능출이. 누구야? 그게 이제 오해하신 거예요. 아우 진짜 능출이 네.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거예요.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아니에요. 능출이랑 똑같아요.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추리닝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올 꽃가족과 첩보이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현재 활동 중인 웹툰 작가님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작품인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은 연재를 하면서 그걸 감지하셨어요? 지금 현재 추리닝이 어떤 상태에 있다, 어느 정도의 화제작 인기작이다라는 것을 학생 때 데뷔를 하셨으면 온도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그때 싸이월드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옛날이다. 네. 거기 저희 만화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면 그 보면서 되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건조한데요? 아, 그래. 아 우리 잘 됐구나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부자가 되겠구나. 아 부자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됐어요. 그게 지금 슬픈 얘기예요. 네. 지금 둘이 연재를 하니까 아 갈라먹는다? 네. 혼자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까랑 말이 확 달라졌어요. 태태 전환이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이러셨던 게 불과 한 몇 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먹는 게 아까웠어요. 후배 입장에서 네. 학생이었을 때 선배가 데뷔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어요 주변에서는? 선배와 동기가 같이 데뷔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어떻게 친해졌을까라는 그 상상이 잘 안 됐었고 네. 우선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반가웠어요. 그리고 데뷔를 했을 때 작품이 뭐 재미없거나 하면 뭔가 그냥 샘만 나고 에이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그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왠지 내 친구 닮은 것 같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변동출이 아, 제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그 수진 씨에 이어서 실명을 막 거론했어요. 능출 씨? 네. 네. 누군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초대하도록 하고요. 능출아 안녕. 박능출 97학번 실망. 너도 알지 너랑 똑같이 생긴 변동출. 막 얘기해. 능출이 보고 싶다. 자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능출 씨랑 수진 씨는 언제 한번 꼭 모시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네. 상신 선배님은 제가 1학년 오리엔테이션 때 버스에서 한 말씀 하셨던 기억 이외에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신 작가님이요? 네, 97년도 바로 휴학하시고 군대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OT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네. 그 당시 이제 저희 학번끼리 얘기를 했던 게 네. OT 때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네. 97학번 인양. 맞아. 군대 문화에 네, 맞다. 이 잔재. 그래서 이상신 선배님이 97학번 행세를 하셨어요. 어머 기억이 났어. 그 당시 이제 97학번에 대한 정보 없이 이제 제가 저기 선택이 돼가지고 예, 예. 스파이. 하다가 나중에 OT 끝난 날에 사실은 96 선배다. 네. 그걸 드러내면 되게 당황해 하겠지 했었는데 막상 저기 하니까 97학번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형들 누나들이 맞아요. 거의 반수는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96 해봤자 뭐 그래가지고 되게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96이다 했었는데 그때 참 뭐 그냥 지끈둥하게 그냥 네. 참 청춘이었네요. 반응이 없어서 군대 가셨나 봐요. 그래. 사실은 97에게 실망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망도 했었어요. 실망한 건 팩트고요. 여러 가지로 학교 생활 힘들게 하셨네요. 후배들한테서 한 반수가 나이가 다 네, 맞아요. 예, 네. 많았던 형들 누나들이라고 네. 확실히 지금하고는 다른 게 만화를 그리기 위해 전공을 한다는 게 지금은 자연스러운 선택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나이대로 입학을 하는데 그 초반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되게 들쭉날쭉했었나 보네요. 굉장히 네, 굉장히 그때는 네.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70년생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67년생도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97학번 후배 형 중에 30살 그 네. 당시 그 교수님이랑 동갑인 형이 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기 그 교수님이 그분을 부를 때 그 형을 부를 때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서 존댓말을 그렇죠. 예, 하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되게 동갑이니까 예.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 맞습니다. 정도로 저기 예. 나이가 굉장히 층이 많이 네, 지금 청강대학교 1학년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입학하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전 진짜요? 네, 그 유명한 작가님 아는 분이신데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생각보다 어립니다. 아~ 제가 생각보다 정말요? 어려요. 정말요? 제가 홍란지 선생님보다 많이 어려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액면가로 우리 봅시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추리닝 얘기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저 너무 궁금했어요. 9년을 연재했다면 본인들 안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직접 두 분이 기억에 남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추리닝 중에서? 지금도 나 이 에피소드는 좀 기억에 남는다. 잘했던 것 같다. 아니 매우 싸웠던 에피소드가 있다. 싸웠던 게 그렇게 큰 싸움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화의 패러디였었는데 아무도 네. 영화 패러디인 줄 모르는 건데. 네. 슬프네요. 그 벌써 슬프다. 백인이랑 흑인 죄수가 서로 이제 쇠사슬을 같은 쇠사슬로 이제 팔목에 묶고서 네. 사막을 그거 알아. 아 나도 그거 알아요. 네네네. 사막을 가는데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선로 기차 선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 선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끊자 기차가 네. 지나가면 바퀴 끊길 거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흑인이 이제 내가 희생하겠다고 네. 선로 한 가운데 탁 앉아요. 네. 쇠사슬을 그 레일에다 대고 네. 이제 백인은 이제 막 절규를 하죠. 희생하지 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울고불고 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옆에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 둘이서 이제 그 말로 설명하기 저기 한데 서로 밖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 명을 희생하지 않았어도 예, 되는데 바로 옆철로에서 네, 지금 맞아요. 기차가 그 흑인 죄수 바로 옆까지 와 있는 상태에 스틸 컷으로 딱 멈춰 있는 그 장면이 마지막 컷인데 그 바로 옆선로에서는 두 명의 죄수가 이렇게 그 쇠사슬을 U자 모양으로 해갖고 네. 둘 다 사는 방식으로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면 진짜 웃겼는데. 네, 진짜 최고였어요. 아, 추리닝 말로 설명하니까 힘드네요. 네. 근데 그다음 그게 이제 밖에서 곰유리 PD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웃겨가지고. 네. 그게 얘기가 반응 중에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흑인이랑 백인 캐릭터가 이제 처음에 나와서 네. 바보 짓을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둘 다 백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흑인이 이제 거기 앉아서 저기 하니까 약간 인종 흑인은 멍청하다라는 비하 아니냐 아~ 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때 그 당시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게 이제 영화 그 베이스를 한 거였었거든요. 아주 네. 옛날 영화인데 제가 네네. 어렸을 때 본 영화였었는데 흑과 백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거기서 네네. 실제 설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죄수가 서로 쇠사슬이 이제 묶여가지고 둘이 이제 원수같이 처음엔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서 이제 동지애를 느낀다는 네. 그런 내용인데 그걸 패러디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정만 네, 딱 그 설정만 따와서 됐는데. 했었는데 이제 네. 거기서 왜 하필 흑인이냐 흑인이 들어갔냐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원체 저기 옛날 영화다 보니까 네. 60년대인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영화의 베이스를 그 따왔다는 걸 이제 모르시니까 이제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야, 지금 와서 네. 그걸 또 이게 해명하고 계시는 것이 그렇죠, 이미 다 모르는 척을 부르는 걸 괜히 또 시무룩해지셨어요. 본인도 지금 아닙니다. 이상신 작가님 캐릭터는 시무룩이고요. 네. 구준호 작가님 캐릭터는 기억 안 남이에요. 네. 옆에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무슨 에피소드를 기억이 얘기하나.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는 튜링이라는 걸 할 때 기억나는 거는 네.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때 막 반응이 저기 좋아서 네. 그냥 하긴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질 못하니까 네. 매번 무슨 망언을 저렇게 하시지?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임수정 씨가 내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했다가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요. 그 시즌의 망언이신데요. 임수정 작가님이 지금 그림 못 그린다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일일 연재를 하는 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일 연재는 네. 엄청 그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함수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슬퍼집니다. 좋아요. 슬프게 가보죠. 그래도 9년 동안 연재하셨는데 좀 더 슬퍼질게요.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추리닝은 네. 거의 네, 그 당시에 인터넷상에서의 만화를 다 씹어먹었는데 부자가 못 됐어요. 왜입니까?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충분히 저기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는데. 확실히 당시에는 고려 수준이라는 것도 네. 지금과 비교해서 좀 낮았죠? 그때 저희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요? 저희 신문 연재를 하려고 했던 게 신문 연재였기 때문에. 일일 연재였죠. 맞다. 네. 일일 연재. 그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신문 일일 연재가 사실 돈을 많이 벌긴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고려가 그러니까 저희가 신인이라서 다른 그 선배 작가님들보단 낮았겠지만 그런데도 꽤 많은 액수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서는 그때 어려움 없이 네. 저기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짜장면 먹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 짬뽕밥 같은 것도 먹고 탕수육 아니고요. 탕수육 잘 안 먹었어요. 요리로는 아직 안 갔어요? 네. 그 이유는 둘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요리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일이 걷잡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뷔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의 데뷔는 공모전이나 네. 아니면 배도 그렇죠. 웹툰 리그나 아니면 뭐 직접 투고를 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데뷔처는 어떤 식으로 뚫었나요? 그게 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게 네. 황민아 선생님이 하는 걸 봤으니까 그때 황민아 선생님이 스포츠 투데이에 연재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메일을 알아내서 기자님 이메일을 알아내서 스파이처럼. 아, 스파이처럼 아니고 그 나와 있어요. 신문사에 나와 있는. 그렇겠죠. 네. 네. 신문사 사이트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있긴 있죠. 근데 그 기자님이 되게 특이한 분이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학생인데 네. 보내는데 덜컥 연재가 된 거예요. 아 정말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네. 그때 다른 분들이 거기 다른 분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근데 담당하셨던 기자분이 다 막아주고 이거 꼬이다. 연재해야 된다고. 그분 바쿠만이에요. 그분이 매일 첫 일과가 저희 만화가 오면은 그 위에 분들이 이제 보신 텐데 네. 그분이 가서 이 만화가 왜 재밌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하루의 첫 시작이었다고. 이야 대단하시다. 이래서 재밌는 겁니다. 은인이시네요. 네, 네. 저희한테 되게 고마운 분이.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한번 뵙고 싶어요, 김재호 기자님. 김재호 기자님. 네, 이름도 뭐, 멋있고 가끔씩 그분이 이제 그 전문 분야가 자동차 분야였어요. 너무나. 네. 가끔씩 그 텔레비에서 그 레이싱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해설자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그 만화에 대한 그 안목이 네, 있어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네. 자동차 쪽으로는 자동차 기자로는 우리나라에서 탑 레벨이라고 그분 초대하죠.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분이 대학생이 보낸 원고를 아침마다 브리핑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했다. 이야. 이게 재밌는 거다라고.
그렇군요. 한번 궁금하긴 한데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신다고요? 네, 연락을 하고 싶긴 한데 저희가 낯을 가려갖고. 그러네. 정말 그 기억 안 나요? 이상신 국준호 작가님은 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글쎄요, 딱히 없어요. 왜 글을 봤잖아요. 네. 이상신 작가님께 네. 작화에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스토리를 보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모가 진짜 웃긴다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런 경험이 그래도 이렇게 연재 중에 한 번은 있을 수 있거든요. 9년이면 추리닝 할 때요. 네네. 네. 아 저는 추리닝이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오늘.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억에 남아요? 하나가 진짜 강렬한 거는 그 크리스마스 때 솔로들끼리 그거 있잖아요. 한밤 잠은 다 끝난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오대수가 그 오랫동안 15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치화선 올드보이 치화선 그거 진짜 웃겼어요. 네 올드보이 치화선. 올드보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위해 설명드리면 똑같이 최민식 네. 배우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올드보이로 시작해서 네. 그 갇혀있는 기간 동안 연습장에 그림 그리더니 나중에 문을 열었는데 최하선이 앉아있는 네. 아 그것도 진짜 빵 터졌죠. 지금 안 웃으세요. 이 두 분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시큰둥해요. 아, 저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이집트 피라미드 노예들 네. 네, 노예들 이렇게 막 채찍질 막 하는 네. 그런 어떤 주인이라고 해야 돼요? 뭐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이 되게 바보처럼 노예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치는데 채찍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등을 때려요. 아, 네. 슬래스틱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내가 이걸 안 봐서 모르겠네요. 예, 배꼽 잡고 깍깍깍깍 웃었던 기억이 나요. 국중욱 작가 그런 걸 좋아해요. 슬래스틱 네. 저질기 네. 그런 거는 수준 낮은 거. 아, 자기 취향은 아니에요 이상희 작가님은? 저는 좀 이상희 작가는 텍스트 위주. 패러디나 이렇게 말장난 이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시는 쪽이군요. 네. 근데 그런 이미지적인 게 훨씬 더 인기가 많은데 이상희 작가님은 텍스트적인 걸 좋아해요. 저질이라서 안 좋아. 그 두 분이 9년을 연재하셨으면 연재 중에 참 여러 가지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끝낼 때가 됐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이제 일어 나갔을 때 아 끝낼 때가 됐다. 아 예 그때 이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일하다 갔는데. 예. 왜냐면 그때 반응이 너무 안 좋았었고. 아 그래요? 예. 초반에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 전에 연재하셨던 분이 팬층이 되게 두꺼워갖고. 네네. 저희 댓글에 되게 많이 혼났어요. 아 왜 이 네. 사람이 들었냐? 아니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완전히 그냥 진짜 초짜다 보니까 그 전에 아무런 적어도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독자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 데일리 매체, 그 일일 매체의 좋은 점이지 나쁜 점이 고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디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누가 그 자리에 대신하던 기본적으로 일종의 텃세, 정서적 텃세. 비유가 없을 네. 수가 없죠. 전임자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런 것들이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우 그 개그가 신선한 개그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그. 그래서 되게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국중록 이상신 작가님이 좀 옛날 아재 개그를 하는 듯한 첩보회별을 보면 그렇게 지금의 어떤 20대들이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트레이닝은 굉장히 그 당시에 신선한 개그였어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엄청나게 막 회자되고 막 짜이월드에 돌아다니고 했는데 당시 신문을 보시던 분들에게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이게 뭐야 뭐 우리가 좋아하던 개그 스타일 아니네? 라고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무서운 아이들의 입장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은 이제 아재 개그를 오해받는 수준까지 오래 하셨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다. 아재 개그 너무 슬프다. 아니 근데 아재 개그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항상 놀라운 점은 네. 그리고 진짜 제가 개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개그의 유행이 굉장히 타요. 유행을 굉장히 심하게 타는 그런 그렇죠. 장르 중에 하나예요. 개그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구사하는 작가분들도 그 나이가 드시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개그의 어떤 함몰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해서 맞아요. 스스로 도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개그 만화가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요. 네. 근데 이 두 분들의 만화는 항상 볼 때마다 와 진짜 역시 이러면서 아재가... 새로운 것을 아재라서 그래요. 아니요, 아재에다가 병맛을 넣고 병맛의 개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그 짬뽕이 되어서 저는 항상 그치 이런 거지 하면서 학자 입장에서 보기에 또 그런 명확한 이유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이 두 분이 개그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하는 것 같다. 분명히 어떻게 뭐가 웃긴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네네. 혹시 어떻습니까? 네. 공부하셨어요? 튜닝 할 때는 이게 이제 콘디를 받았을 때 아 이거는 반응이 좋겠다 그런 걸 알았어요. 네. 딱 이거는 이제 잘 되겠다 하는 게 감이 왔군요. 네, 감이 네. 웃기겠다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고 그랬는데 꽃가족을 연재를 하면서 그걸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꽃가족 네, 얘기로 넘어왔는데 제가 넘겨버렸네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넘어갈 때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꽃가족 때는 약간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독자층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매체가 다르고요. 네. 독자층도 달라졌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야기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추리닝은 반복되는 단타 에피소드가 연작으로 나온다면 꽃가족은 긴 서사입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넘어가는 기간 1년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는 추리닝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웹툰을 한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신문만 하라면 근데 자극이 있었죠. 그 당시 꽃가족 하면서도 계속 그 오프라인에 대한 그 매체에 대한 생각도 계속 염두에 계속 뒀었거든요. 이게 지면으로 나간다는 상상도 하면서 그러신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면에도 동시 연재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꽃가족 할 때만 해도 웹툰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머릿속에 이제 잡히질 않았었거든요. 2012년도인데도. 근데 막상 이제 그걸 하게 되니까 이제 온전히 이제 아 웹툰이구나. 이게 내가 우리가 이제 웹툰으로 옮겼구나. 그 생각을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적이는 없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계속 고정적으로 형식을 유지했던 게 저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웹툰은 이제 만약에 책으로 나오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편집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페이지 안에 칸을 오밀조밀 옮길 수가 없잖아요. 칸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근데 꽃가족 때만 하더라도 페이지 개념으로 계속 저희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일단 개념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한 컷씩을 이제 다 떼어가지고 이제 저기 잘라붙였군요. 예, 잘라붙이는 그런 개념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첩보예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냥 거기서 벗어나게 돼가지고 웹툰형으로 아예 코티를 예, 웹툰형으로 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이제 웹툰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예, 되게 많이 다르죠. 어떤 게 제일 많이 다른가요? 출판 염두에 두고 오래 그렸던 사람인데 웹툰이라는 형태로 넘어왔을 때 콘티와 그림의 어떤 과정. 일단 그 콘티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콘티인데요. 페이지를 넘겼을 때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쭉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연속적이죠. 예. 거기서 깜짝이야를 넣어야 되니까 되게 많이 다르죠. 모든 방법이 다 다르다. 예. 방점은 어디 찍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웹툰으로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고민이 작가님들이나 출판 쪽에 익숙한 분들께는 한 번씩은 다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게 스스로 느끼기에는 웹툰형으로 연출하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라고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네. 커튼으로 네. 서비스를 네. 하고 네. 계시잖아요. 시즌 네. 2부터 네. 첫 부분. 강약 조절하기가 페이지로 했을 때는 억지로라도 작은 컷, 큰 컷을 만들게 되는데 내리기로 하니까 강약 조절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야,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시는군요. 지금 데뷔한 지가 10몇 년이죠? 15년. 15년 넘었죠? 네, 14년. 그래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콘티를 짜게 되는군요. 네. 그림 그리기는 훨씬 쉬워요. 네. 그림 그리기. 제 입장에서는 네네. 그냥 쭉 그리면 되니까. 지금 그 지망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항상 그런 걸 물어봐요. 데뷔하고 만화를 오래 그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고통은 그대로고 결과물이 좋아진단다? 고통의 양이 줄어들진 않는, 안 된다는 그 증거를 지금 데뷔 15년 차 넘어가는 기성 작가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원래 재밌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 맞는 사람들은 잘하고
저희는 좀 힘든 것 같고. 저도 좀 힘든 편이거든요. 네. 수월하게 쭉쭉 나오는 타입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원래 고민해요, 저도. 그 콘티나 그림이 빨리빨리 이렇게 얼른 되는 만화가 좋은 만화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또 자연스럽게 쭉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만화가 지금 첩보의 별이거든요. 아, 좋은 만화군요. 네. 네. 근데 인기가 없어요. 저희가 막 고생하고 네네.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지 막 그 고생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던 게 네. 인기가 많고. 아, 고민을 덜 했는데 인기 있고. 아니다, 반대군요. 네. 그때는 어렵게 그렸는데 아, 뭔 소리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어렵게 그렸는데 인기가 있고 지금은 이거 쑥쑥 나와갖고 쉽게 그렸는데 인기가 없다. 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만화를 오래 그린 사람 입에서 정답이 네. 없단 말이 나오니까 되게 무게가 달라요. 네, 그리고 좀 뭔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죠. 네. 이러한 고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해지는 그래 나도 똑같이 너도 똑같이 힘들구나. 저게 한 끗 차로 절망스러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스스로 근데 병장인데 병장인데 야, 군복무가 12년으로 늘었어 이런 얘기잖아. 하지만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야기를 짜는 입장에서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추리닝에서 꽃가족으로 그 다음에 첩보의 별까지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어떤 건가요? 이야기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추리닝 같은 경우는 한 8컷, 10컷? 네. 이제 많으면 이제 12컷까지 되는데 그 컷 내에서 맨 마지막 컷을 반전을 그 제일 핵심으로 삼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내용 자체가 이제 끝에 반전을 향해서 이제 가는 네네, 앞에 맞습니다. 거는 이제 그냥 네. 베이스로 그냥 깔아주는 적이었었는데 꽃가족 때부터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끝에 반전보다는 계속 그 잔재미를 계속 틈틈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 논문에 다 들어가 있는 참 스스로가 뿌듯해지네. 지금 이 두 작가님에 대한 학술적 해설을 홍란진 선생님이 논문으로 써서 박사가 됐거든요. 네, 아 정말 잘 불렀네요 오늘 아주.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 꽃가족과 첩보의 별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 좀 너무나 많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너희도 보니 그래서 이건 왜 재밌냐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들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세요. 네, 이 두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희극성 그 웃음 요소 뭐 때문에 재미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사에서 개그 어떤 스토리에서 개그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펀치라인이에요. 네. 어느 한 군데서 빵 터져줄까. 근데 기존의 많은 그 개그 웹툰 이전의 만화들은요. 거의 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향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펀치라인을 향해서 셋업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근데 병맛 만화로 옮겨오면서는 잦은 패러디와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웃음의 요소들을 자꾸 잔재미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 스크롤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휘발돼요. 내리면서 내가 무엇을 봤지가 계속 뇌에서 휘발돼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중간 장면 장면마다 웃기는 장면이 한 세네 장면 이후부터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때 반복 적으로 그래서 펀치라인이 중간마다 계속 들어가요. 그런 지금 현재 형태로 만화를 그리는 꽃가족이나 첩보의 별에서는 네네네.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셋업은 안 된다. 네네네. 그 그쵸. 스크롤을 밀어줄 만한 그 관성을 유지해줄 만한 네. 중간 펀치라인이 꾸준히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게 내리면서 휘발되기 때문에 위에 장면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웃음을 위한 그런 펀치라인에 대한 장면에서 분명 힘을 줘야 돼요. 여기는 분명 웃겨라고 작가가 알려주는 장면에서 독자도 아 여기에 웃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된 그 한 장면 안에서의 어떤 그 웃기는 개연성이 팍 드러나야 되거든요. 굉장히 유려한 설명을 듣고 있는 저 두 작가님 표정은 남 얘기예요 지금. 저 두 분 작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세히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점은 이 반전이라는 것이 미스테리에도 반전이 있고 드라마에서도 반전이 있고 반전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이야기에 다 있는데 개그의 반전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낙차라고 하죠. 네네. 어딘가를 되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유도하다가
딱 그 반전 순간에서 낙차가 딱 떨어지는 것이 항상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가 가치 무의미하다. 없는 것으로. 예, 가치 이거는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사실 메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요. 학생들한테 내가 아주 큰 상자가 앞에 놓여 있어서 그거를 들어야 된다. 근데 그 큰 상자가 너무너무 무겁게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거 무겁겠다 하고 딱 들었는데 가벼워요. 그랬을 때 나오는 웃음. 네. 이러한 것이 바로 개그의 원리다. 개그의 반전이다. 네네. 희극적 낙차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야, 학자의 입장에서 듣는 것도 대단하네요. 지금 두 분이 그런 거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정말 잘 드러나고요. 그 이외에도 희극적 요소들 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특히 또 놀라웠던 점 뭐냐면요. 그 꽃가족에서 막 그 조연들이 막 등장을 해요. 네네. 여고생들이 막 제잘제잘, 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항상 무슨 클리셰처럼 항상 등장하는데 그쵸. 거기서 갑자기. 단어, 대사도 제잘제잘. 네, 제잘제잘. 근데, 아, 이제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할 대사가 오늘, 없다. 네, 오늘은 빨간색으로 말해봐야지 그만 좀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엑스트라의 어떤 이런 엑스트라 갖고 있는 이런 클리셰 개그적 클리셰를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낙차를 줘서 웃기게 만들구나. 사실 그 형식은 정말로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네. 너무 웃겼어요. 네, 그러니까 만화적 관습을 굉장히 그 전복시키면서 웃기는 그리고 꺼벙이도 그렇고요. 지금 두 분 표정 왜 이렇게 슬퍼요? 지금 두 분 표정 너무 슬퍼. 왜지? 밖에 있는 공유료 PD는 표정이 어떠냐면 남이 자기 애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정작 앞에 그 작가 두 사람은 너무 슬퍼요 지금. 전 설득되고 있어요. 전 그래서 그 논문 개그 웹툰에 대한 논문을 쓸 때 그 이론들을 막 공부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론을 공부하면서 꽃가족에 대입하거나 첩보회별에 대입하면 다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따시기도 있었고. 네. 따시기도 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람을 호명을 해서 작품 네네. 안에 끌어들이는 그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이신가요? 네네. 그분이 실제로 요리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또 모란이는 굉장히 멀쩡하지만 모든 걸 다 못하고 그리고 또 김치볶음밥 맛에서 터미네이터 네. 만나고 그런 엄청난 그런 뭐 대조 이런 것을 네. 통해서 웃음을 줘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확실히 대조에서 나오는 그 웃음 콘트라스트를 네. 되게 세게 준다는 느낌을 그쵸. 항상 받고 있어요. 네네.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데 어떻게 이 학자로서의 분석을 들으신 정작 본인들 어떤 느낌이세요?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웃긴 걸 하고 있구나.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 이제 옛날에 트레이닝 할 때는 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컷에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은 뭐 둘이서 나왔을 때 이제 한 명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웃기는 말을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황당해하거나 하는 그걸 리액션으로 통해서, 웃기잖아요. 예, 리액션. 그러니까 이게 웃긴 장면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네.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예예. 예. 뭐 멋지다 마사루 같은 경우 보면 그쵸, 그쵸. 후멍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후멍의 마사루가. 액션을 보면 아 지금 마사루 네, 행동이 웃긴 거야. 웃긴 거구나. 그런 설명. 뭐, 그러지 않아도 굳이 이제 마사루는 굉장히 웃긴 만화긴 하지만 그쵸.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지점에 그 웃기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이제 딱 짚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네네. 저 추리닝 때만 해도 저희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꽃가족 때부터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캐릭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첩보회별 이전에 그 따식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우당탕탕 따식이. 예, 우당탕탕 따식. 그 작품부터는 저기 아예 그런 받아주는 캐릭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바보짓을 하면은 그걸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전에는 만담형을 가져왔다면 여기서 원맨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바보짓을 하면은 그걸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더 바보짓으로 받아들이거나.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는 독자들이 하고 있어요. 댓글 그 커툰이니까 네네네. 컷마다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독자들의 반응이 네. 컷마다 나오는군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요즘엔 독자들이 또 더 바보짓을 하더라고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니까, 바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화도 바보인데 댓글도 바보고 첩보회별에서 자꾸 1화부터 뭔가 독자 유입하려고 하셨던 그 이벤트가 오히려 독이 돼서 다들 연재 종료하시죠. 연재 종료가 1화에서 끝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정확히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첩보의 별 1화에서 그 처음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다시 꽃가족 이후에 첩보의 별로 돌아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뒤쪽에 이게 랭크가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막 제가 막 안달이 나서 막 프롤로그에서 그래서 너무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그 1화에서 이 두 분께서 정말 영리하게 마지막 컷에 진짜 어이없는 이벤트를 그 작품 안에다가 내놓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망초라고 하는 스파이가 있었는데 그 스파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죠. 그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서 그 노란색 수신계를 통해서 아 내가 되게 위험에 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니까 거기서 바로 빨간색 글자로 독자들에게 넘긴 거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중에 한 댓글에 맞게 작품 스토리에 전개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댓글들은 전부 다 주인공이 죽은 거야. 연재 종료. 1화부터 연재 종료가 한 반 이상 됐었던 것 같은데 작가와의 진정한 개그 소통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시작이었다고 정말 봅니다. 정말 시작이 그렇게 돼서 정말 그 랭크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역시 신의 한수네요. 신의 한수예요. 이분들 정말 최고야라고 했는데 연재 종료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작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정말 또 재밌는 건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시즌 1 끝날 때 노란색 수신계를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그러신 거예요? 연재 종료란 말이 그러니까 그 만화 내에서도 그런 걸 언급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재 종료한다는 말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벤트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다 보시려면 그러니까 그 리플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이제 보통 때보다 조금 리플을 반영해서 하는 주는 딴 때보다 훨씬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감하기로는 이걸 하면서 얻는 효과가 크진 않구나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없애는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원래 첩보의 별을 기획할 때는 그게 주였어요. 댓글 수신기가요. 댓글을 보고 만화를 만들자 이게 주였는데. 그건 싹 뺐죠 이제 한번 해보고 1화에서 해보고 아니 그 이후에도 몇 번 하시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연재 종료나 어차피 하라고 했는데 뭐 차라리 잘 됐어 이러면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현재 그 웹툰에서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몇몇 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정표 격 작가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규규 작가님이라거나 이말년 작가님이라거나 그 중에서 꽤 길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분이 이상신 국준호 작가님인데 그렇죠. 지금은 다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그 자리를 갖고 계세요. 두 분이서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실험들이나 그 형식이 저는 한 번도 식상하다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지금 추리닝 얘기를 너무 길게 했나요? 세 개 작품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거의 두 시간이 넘어갔어요. 좀 이따가 홍난지 타임을 외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홍난지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랜 기간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팀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고수의 형님들이나 뭐 보면 10명의 부부가 있으면 10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생각하는 합작, 협업이라는 거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했으면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넘겨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혼자 하면 그 감당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미없다. 근데 너 때문에 재미없다. 재미없으면 핑계 댈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콘티가 잘못 나왔네. 혼자 도망갈 구석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 탓을 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너무 신선하다. 보통은 좋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정말 신선한 발상이에요. 작가님들이 공황장애 같은 거 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오죠.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자기 탓하기 때문이다. 네. 도망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첫 문장은 분명히 혼자였으면 시작 못했을 것 같았는데요. 따뜻하게 갈 줄 알았는데. 진짜 신선한 이유를 대셨어요. 이상신 작가님 버전 들어보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아 이거 분명히 난 이거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저희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재밌네요. 이거.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뭐 만약에 이제 잘 될 때 있으면 이제 내 탓이고. 내 덕이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원고가 올라오고 원고가 딱 11시 반 12시 올라오면 서로 문자로 카톡으로 동시에 봤냐? 너 때문이잖아. 이런 분위기가 상상이 되네요. 알렸잖아. 우수의 두 형님하고 너무 달라요. 아 정말요? 거기 두 분은 완전 신사거든요. 서로가 완전히 배려의 아이콘. 여기는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남탓하고 요즘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남탓. 네,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질문은 허탈하게 답변이 들어갔고요. 지금부터 홍란지 타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지금부터 가져보죠. 홍란지 타임. 홍란지 타임. 렛츠 홍란지 타임. 홍란지 타임. 홍란지 타임. 네. 감사합니다. 홍란지 타입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여쭤보기도 해서 홍란지 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까 한번 여쭤봤던 말에 대답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서 코믹 작법에 대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어요. 있는지요? 없어요. 예. 아, 전혀 없으세요? 예. 처음에 만화 시작하면서도 스스로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개그 만화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딱 시작하면서도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저기 한 그때 몇 달 전에 알바 만화를 하나 그린 적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추리닝 이전에 이제 최초로 한 개그 만화인데 한 두세 달 전에 했었는데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직장인이 이렇게 자는데 네. 상사가 이렇게 자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눈 감고 있는데 눈꺼풀에 눈을 그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저는 개그 만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서 그딴 거나 그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랬네요. 네. 네. 이게 저도 왜 스스로 왜 개그 만화를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좀 살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화 자체에 좀 지금도 근데 솔직히 어떤 게 뭐 웃기다 그거에 대한 그거는 잘 못 짚어내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 이게 웃기겠구나 이게 반응이 좋겠구나라는 거는 추리닝 때도 항상 그랬었고 그러니까 제가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응이 안 좋았었고 이거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추리닝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게 한 해 안에 네, 네. 바로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네. 반응이 바로 나오니까 네. 그거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겪으면서 느낀 바로는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걸 하면서 좀 공부를 연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댓글을 보면서 공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댓글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건 웃기는 거구나 예. 라고 하시고요. 저절로 좋아하는 걸 하게 되다 보니까 반전 위주로 갔고 스토리 짜는 것도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근데 정말 이게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희극성에 대한 어떤 법칙 같은 거를 공부를 막 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에 진짜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분들은 공부하는 거야. 이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 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누구나 다 웃길 만한 그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체험하면서 체득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 딸이 있거든요. 네. 지금 8개월 됐는데 아 예쁘겠다. 그 딸을 까꿍을 해주면서 웃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네. 이게 긴장과 완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까꿍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되고 네. 거기에 그게 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얘기를 법칙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또 궁금한 게요. 개그에 영감을 준 작품이나 작가 있으세요? 개그요? 네. 뭐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내가 좋아하는 작가, 코믹 작품, 찰리 채플린이랄지 아니면 멋지다 마사오랄지 저희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네. 아무래도 아세키가예요. 아~ 양형순 작가님. 덴마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이런 호흡의 개그 만화에서도 전설적인 맞아요. 분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출 호흡 같은 게 거기서 다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로 뛰어져 나와서 저희가 됐고 어떤 부분은 트라우마가 됐고 네. 어떤 부분은 멜랑콜리가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어, 거기에 모든 총합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하나 정수만이 전 좀 그렇게 느꼈었어요. 어. 이래서 천재들이란. 그러니까요. 양현순 작가는 그 당시에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천재분이세요. 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말은 홍만대 타임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왜 이렇게 길을 오래 모았지? 세 개밖에 없네요. 네. 아니 많은 것을 궁금하긴 한데 네네. 시간에 쫓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요? 네. 아닌데요? 아닙니까? 저는 여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되게 지쳐 보이세요. 아 저요? 아니에요. 저도 홍만대 타임을 귀하게 듣고 있었어요. 네. 아, 이 두 분이 연재 중에 사실은 여기까지 녹음하러 와주시는 게 되게 큰일이잖아요. 네, 정말. 저 죄송해가지고 그래 좀. 감사드립니다. 저 내일까지 해도 돼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딴 얘기인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쯤에 네. 라디오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 이적의 드림온이라고 이적 씨랑. 예. 10년 전 아, 10년이 좋아요. 더 넘었는데. 네. 그때 생각이 났는데. 그때 방송을 거의 망쳤거든요. 아 정말요? 네. 두 분이요? 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지금 복귀 되네. 지금 뭐 기시감 느끼세요? 그때 같으세요? 망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역대급입니다. 네, 역대급. 네. 맞죠. 아 그럼요. 그때 저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생방송이었거든요. 아 그럼 망치죠. 생방송. 네. 이상희 작가는 계속 헛소리하면 이적 씨가 계속 그거 무마하고 그게 반복됐거든요. 이적 씨 진짜 힘들었겠다. 예, 이적 그 가수 그분이 약간 네. 개그 코드가 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재밌. 그 결과적으로 재밌게 됐어요. 왜냐면 망쳤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망쳤는데요. 네. 방송은 잘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와꾸가 나오더라고요. 와꾸란 말씀 안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모양새가 나왔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그럼요. 완벽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얘기를 좀 굳이 하시는 이유는 불길하긴 하네요.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굳이 지금 꺼내서 그때 내가 방송을 망쳤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 지금 걱정되긴 합니다. 이상진 작가님 지금 시무룩함이 너무 멋져라.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저도 어디선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마이크하고 녹화까지 하는 인터뷰였었는데 네. 네. 서로 이제 순서를 저기 하는데 구중 작가가 계속 실수를 한 열 번인가 똑같은 실수 열 번인가 남다 진짜 그러니까 잘하신다 여기. 그때 카메라맨 뭐 얼굴이 표정 되게 안 좋아가지고 때릴 것 같더라고요 구중욱 작가를. 근데 솔직히 저도 그 당시 보면서 카메라맨이 쟤를 때리면 나도 때려야겠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터뷰 같은 거나 라디오 같은 거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네. 까먹고 지금 나왔어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잘 잊어버리셔서 아니, 다행입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정말 반응 좋을 거고요.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최고. 해놓으면 네. 계속 남는 거잖아요. 박제되죠. 그렇죠.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시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아, 난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편집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홍란지 타임 마지막 질문 뭡니까? 네, 아 저는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그 장르에서 아,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독자의 반응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웃기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반대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웃기는 요소? 자기 탓? 웃기는 방법? 그게 있을까요? 내 탓? 경계 요소라고도 하죠. 한 가지만 뽑자면? 항상 저기 하면서도 네. 뭐 느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기분 불쾌한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뭐 예민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건드려서 저기 하는데 이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웃기기 위해서 하다 네. 보면은 그걸 좀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네. 아, 요거 웃기기 위해서 요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항상 좀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진짜? 웃기는 데 집착하다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저희도 돌이켜보면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게 이제 크게 지금보다는 활달하지 않은 때라서 네. 넘어가고 했었는데 외모 비하 같은 거는 네. 외모 비하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어보면 추리닝 할 때 옛날에 그 당시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그거 갖고 외모 갖고 이제 좀 놀리는 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그거를 넣었었는데 그래도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 캐릭터를 제 얼굴로 했었거든요. 저를 모델로 자기 비하로 가면은 좀 낫죠. 그래도 다행히 예, 좀 이상형인데 여자예요. 자기 비하로 돌렸었는데 근데 그런 걸 따지더라도 일단은 저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좀 피해야 될 네. 그리고 그런 문제 네. 자연스럽게 이슈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안 건들라고 하고요. 네. 괜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나올 그렇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걸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의미에서건 웃기는 것이 자기 일인 사람들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네. 그런 분들의 반응 중에 이런 걸 제가 접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웃자고 한 건데 왜 죽자고 달려드냐. 맞아요. 저는 네.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웃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웃지 않는다는 건 혹은 죽자고 달려드는 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죽자고 달려들 일 가지고 웃긴 사람의 문제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소재에 대한 겸손함이라고 많이 정리를 하는데요. 네. 전문 소재를 다루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개그 만화를 그린 두 분에게서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고 또 작가로서는 그렇죠. 소재가 네. 어느 소재든 또 자유롭게 다루고 또 해야 되겠지만 네네.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결과도 감수해 나가는 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표현에 대해서 한계를 갖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상처를 받는 그런 내용을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개그 만화를 그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다뤘을 때 이슈 자체가 이제 더 오히려 떠오른다면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웃질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슈 네. 자체를 보게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작가들도 보면은 일부러 그냥 그런 이슈를 건드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나 뭐 웬만한 작가들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 역시도 이제 그분들도 자체도 이제 뭐 따져 보자면은 독자들을 위해서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또 실수가 생기는 네, 경우 그럼요. 많기 때문에 네, 네. 보시는 독자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적을 해주시고 하되 이제 너무. 큰 비난은 네 갑자기 좀 알아주셨습니다. 갑자기 발을 또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네, 적당히 적해달라. 네 맞습니다. 그 웃음에는 굉장히 즐거운 감정도 있지만 이 누군가를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웃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대 그리스의 많은 학자들이 웃음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했어서 그랬죠. 비극과 희극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비극은 굉장히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근데 희극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아예 연구조차 예, 네. 되지 않았었죠. 어찌됐든 저희는 독자가 없이는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하라는 걸 왜 네. 그리냐면은 독자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자분들한테 모든 걸 이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만의 이제 메시지나 그런 걸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독자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출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독자가 어떻게 하면 요거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게 받아들일 네.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만화를 하면서 독자 위주의 고민을 하는 게 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웬만한 모든 작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자꾸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자꾸 되새기게 되면서 아 그래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하면 다시금 그 정도를 어떻게 가야 할지가 재설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자기 객관화군요.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반추. 네. 요즘 같아서 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쩌다 보면은 네. 악플이나 이제 뭐 초보의 별 둘이다 네. 하는 그런 걸도 보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그래도 봐주셔서 고맙구나 이분. 오 갑자기 슬퍼져. 아, 짠해요. 짠하네요.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주셔서 고맙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또 봐주시면 또 고마운 거니까. 이 네. 겸손함이 14년을 유지하게 만든 네. 원동력이죠. 아, 참 정말. 홍난지 타임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상신 작가님의 진지하고 깊은 대답을 들었어요. 네. 이것만은 하지 않아 말자. 구준호 작가님도 혹시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똑같 거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니 탓 안 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맞는 말에 넘쳐가고 네. 틀린 말에는 니 탓하고. 까고. 굉장히 빨라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굉장히 롱터뷰 역대급 최장 시간 녹음을 네. 하고 있는데요. 물론 편집을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오늘 녹음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홍난지 선생님은 익숙한 분들은 모셨는데 네네.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네. 즐거웠죠. 이게 즐거울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빨리 5월 20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시나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그러니까 확인을 받는 작업이었죠.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론이 돼 있던데 맞아요? 라고 왠지 확인을 그 받고 싶었고 당사자들에게 네. 근데 그러한 확인을 제대로 받은 것 같고요. 네네. 정말 즐겁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신 작가님 해주신 말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중요했어요. 네. 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부스로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에요.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고요. 이상신 작가님은요? 오늘 남탓?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러니까 만화가 저희 만화가 이제 잘못되면 다 제 탓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되면 국중욱 작가의 덕이고. 되게 막판에 태세 전환을 하셔서 편집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녹음에 대한 어떤 그 감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네. 10여 년 동안 만화를 그렸다면 반드시 한 번은 거칠 것 같은 일이 있죠. 관두고 싶은 순간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만화가가 되기 전 되기 위해 준비했던 때 네. 그리고 만화가로 살아간 기간 다 포함해서 관두고 싶은 적 아주 기억에 남을 정도로 관두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직 하고 계시잖아요? 뭘로 버티셨는지 두 가지가 궁금해요. 얘기하세요. 나부터 또? 네. 관두고 싶었던 적은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어쨌든 지금 계속 오래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당장 이제 또 이 일 자체가 어찌됐든 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하죠. 제 크게 웃었어요. 국준호 작가님 오늘 제 크게 웃었어요. 지금. 매우 동감하시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고 어찌됐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묘한 대답이 됐는데 가장 직업인으로서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준호 작가님은요? 저는 아 진짜 하기 싫다 네. 라는 생각을 원래 만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도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뭔가 딱히 저기 떠오르는 것도 없고 네. 치킨집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거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추리닝도 같이 하는 것도 딱 1년만 같이 하자. 네. 그렇게 하다가 아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같이 한 거라서 딱히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그린 좀 더 오래 그린 선배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 좀 더 오래 할수록 대답에 기름기가 빠져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야망,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라는 느낌을 보다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왜 하기 시작했는지를 까먹을 정도로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난 내일도 계속 하고 있을 거다. 굉장히 직업인다운 답변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또 생계 문제도 중요하죠. 저, 네, 저는 네. 사실 그런 것에서 항상 도망쳐 왔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는 좀 항상 뭔가 생계라고 했을 때 물론 중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거기서 도망치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막 생각해서 되게 이상론적인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작년에 양현수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생계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 내가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어떤 진리를 나는 왜 항상 외면하려고 했지라는 생각으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요. 이 생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정말 생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나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여지껏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정말 뭐 작가이기 때문에 난 정말 대단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희생시킨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개그 웹툰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까지 인정을 충분히 해드려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마감하기 너무 싫을 때 사실은 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네. 집안의 돈을 더 이상 써먹을 수 없게 돼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의 기억이거든요. 누군가의 돈으로 먹고 사는 상황이 완전히 끝났을 때 느꼈던 네. 그 절벽 같은 남담함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그 실체의 공포 이게 각인이 돼버려서 마감 때 약간 버틸 수 있었던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생계에 대한 어떤 무게랑 비슷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마무리는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두 분이 하는 얘기 내내 거의 2시간 반 내내 제가 느꼈던 건 기본적인 겸손함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겸손으로 보이는데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느낀 건 진심이에요.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진심인 이유는 뭘까 고민을 했더니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홍난지 타임 때 여쭤봤잖아요. 네. 공부를 한 적이 있냐. 네.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작가에게 있어서 진행 중인 고민은 최고의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15년 넘게 만화를 연재하시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고민을 안고 계신 국중록 이상신 작가님. 이상신 국중록 작가님과 함께했던 롱터뷰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저희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반가웠고요.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슬픈 표정 그만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더 재밌는 만화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제작한 CKMC 팟캐스트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네. 다섯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저는 이종범이었습니다.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홍민우 PD님 고생하셨고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 더 멋진 작가님과 함께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